그 다음 조속해서 1분 노킹이라는 게 뭐랬어요? 와류 실시. 그 다음에 노킹이 제일 잘안 일어나는 게 뭐야? 예 연소 실시. 근데 반대로 기름을 제일 많이 먹는 건 뭐야? 예 연소 실시. 왜? 제일 크니까. 그예 연소 실시 제일 크니까 효율이 제일 낮아요. 그 다음에 뭐야? 와류 실시. 기름 제일 작게 먹는 게 뭐야? 직접 분사 실시. 공기 실시가 왜 빼냐면은 효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거의 언급을 안 해요. 공기 실시. 그래서 공기 실시는 어느 정도의 문제 나오느냐면은 연소실의 종류 아닌 거 있잖아요. 그럼 연소실의 종류는 뭔데? 직접 분사 실시. 그다음에 예 연소 실시, 와류 실시, 공기 실시. 이렇게 네 개예요. 이거 아닌 거 빼고 하나 들어오는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. 공기 실시가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. 그래서 직접 분사 실시, 그다음에 예 연소 실시, 와류 실시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.